이렇게 몇 개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배송비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저희 드림즈색 운동화 그 유니폼에 맞춰서 신으려고 이 운동화를 샀습니다. 저는 드림즈였다가 바이킹즈로 가고 다시 드림즈가 된 임동규 맘입니다. 드림즈의 새싹, 드림즈의 양, 미노미노, 유미노맘입니다. 쿵쿵쿵 쿵인데요? 저는 쿵민 덕후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맨날 영업을 해가지고 막 한우 축제도 가고 조언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덕분에 남궁민 씨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개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아, 의리로 한 번쯤은 봐주자. 유튜브 보다가 스위스 캐치에서 이제 아, 요약본이 올라와 있구나. 1, 2화 요약본이면 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심심하니까 버기 됐는데 뭐지 이 갓드라마? 남궁민 이렇게 연기를 잘하지? 그래서 시작해서 봤다가 아 이거는 정쟁하게 됐습니다. 인생. 민호가 인생 아니야? 맞아. 민호의 갓 막구가 인생. 아니야. 이제 얄못이라도 스토브리그를 보면서 함께 스트레스를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친한 언니가 인천에 사는데 롯데 팬이거든요. 저는 야구에 막 두산, NC, 롯데 이런 걸 알아도 막 어느 팀이 잘하고 그런 걸 몰랐었는데 꼴찌를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팬들끼리 꼴대라고 부른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도 드림즈가 꼴찌, 만년 꼴찌 팀이니까 꼴송 드림즈. 죄송합니다. 배울 점 딱히 없는데. 야구 팬들은 건들지 말자. 우리 동규는요,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도 다들 쓰레기라고 했을 때도 저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뭘 해도 좋게 보였어요. 잘생겼어. 딱 그 빨간 색깔 티셔츠에 검정 색깔 자켓 입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아 진짜 짜릿하다, 맵다. 이 되게 그 덩치는 큰데 몸이 엄청 얇아. 되게 엄청 말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선이 너무 이쁜가? 핏이 이뻐. 선이 너무 이쁜가? 그래가지고 내 너무나도 내 취향이었어. 그래서 핫바디. 그치. 핫바디지.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막 야구 바깥으로 백승수 단장 차를 부셔도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 왜냐면 차값은 돌려줬어. 어 그건 맞아. 응, 차값은 돌려줬어. 난 부시고 다시 돌려준 거야. 어쩌면 차를 새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냥 자신의 화남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만큼 드림즈가 좋았던 거지. 내가 하기 싫어서 부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많고 따뜻한 애야. 그냥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을 뿐이야. 너무 잘못 배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야구가 잘못한 거야. 우리 동물가요. 반혜원 재질. 반혜원도 처음에는 진짜 좀 아, 이 캐릭터 너무 에반데? 왜냐면 막 고등학생이 막 차 끌고 막 차 끌었어? 어 차를 끌어. 차는 심지어 오픈카야. 계속 이렇게 막 밟고 이렇게 딱 달려. 나랑 안 사귀어 안 멈출 거야? 이러면서 슈 이렇게 달려. 제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네. 그래서, 어 완전 그 생각. 나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나? 그래. 그러니까 처음도 반혜원, 끝도 반혜원. 인생이 반혜원? 인생이 반혜원. 전사죠. 다다 곱창집에서 막 나도 나 같아서 사줬다. 먹는데 아 쟤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귀엽냐? 봤더니 그때부터 제대로 입덕당해가지고 우리 민호 날개 생겨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저기요. 아니야 나 별로 주접 안 떨었어. 동기 아니라서? 내 새끼예요. 내 새끼라고요. 우리 애기 민호가 애기기도 하고 소사이 하나씩 껴있어. 하지만 껴있을 뿐. 껴있을 뿐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최근에 올라온 이제서야 민호의 단독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 비하인드 페이지도 미노트 드디어 하나 있고 이번에 영상도 26분. 근데 그 26분 뭔지 아세요? 이제까지 총 나왔던 거가 26분이에요. 민호야. 신입은 덕질하면 안 돼. 너 나한테서 신입은 돈도 없고 분량도 없고 덕후가 제일 많이 힘들어. 맞아. 그래서 첫인상은 약간 주호민? 가는 곳곳마다 해체하기. 근데 머리카락은 골목 식당 백종원이다. 솔루션을 다 해준다. 아 되게 잔잔한 또라이? 약간 안개꽃 같은 또라이? 현인상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찐 야구선수다. 어떻게 찐을 데리고 오지? 그래서 와. 근데 원래는 서울대 성악과. 그게 너무 놀라워. 진짜 충격적. 진짜 충격. 카레하면 오뚜기, 굿박하면 깍두기, 깍두기, 야구하면 강두기. 네. 그림즈, 내가 왔다! 그때 입을 되게 쫙 벌려요. 되게 펠리컨 재질처럼. 이렇게, 이렇게 벌렸냐? 이렇게 딱 벌리는데, 그게 되게 그 첼시원 단무지 짤이라고 그 쫙 벌리면, 그 단무지를 쫙! 민호 귀엽다, 은근슬쩍. 여기서 이제 강두기가 강두기는 막 밀어주지 않고 이런. 근데 웃긴 건 너 김정기가 먼저 한다? 지도 알고 있나 봐. 우리가 왜 이렇게 애들한테 쌀쌀맞게 굴었을까? 그것도 귀엽지만 그림지에서 뭉쳐야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울컥했어 나랑. 나도 울컥해. 그림지에서 동기 소원이잖아. 그림주에 가야죠. 김종무한테 김종무 단장님과 협상. 저 말을 하세요.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게 아씨 뭐라고 말할지 까먹었잖아. 그리고 이거 하고 이제 남궁민 씨가 인스타에다가 그 업고 있는 걸로. 아 맞아. 내 뒤에 이렇게 관람차 같이 나오거든.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이래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구나. 이 드라마는 덕후들을 설레게 하는 요소들 너무 많아. 이거 해놔야 돼. 유민상 짤 길어. 저 꽤 샀죠. 야구 점퍼. 이렇게 몇 개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배송비까지 하면 한 40만 원. 야구 점퍼? 드림즈색 운동화가 있어요. 그 유니폼에 맞춰서 신으려고 이 운동화를 샀습니다.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요. 52,000원 할인받아서 제가 샀어요. 네이버페이 써가지고. 이뻐. 원래 사고 싶었어. 근데 딱 드림즈 색깔이 이 초록색이랑 노란색 있고요. 누가 봐도 드림즈. 누가 봐도 드림즈입니다. 사실 드림즈 팬들만 알지만. 맞아. 이번에 유니폼이 오면 친구들이랑 같이 인천 구장 가고 갔다가 막 그 뭐 곱창 이야기도 하고 칼국수집도 가고 그 투어를 할 건데 아 뭔가 좀 더 완벽하게 빙의하고 싶다. 나를 인동기에 완전 일체화하고 싶다. 그리고 더 갖고 싶은 것도 사실 있는데 팡팡 스틱 이거 야구 경기 직관 가면 팡팡팡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나중에 임동규 응원가 하고 싶어요. 임동규 임동규 시원하게 날려라.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리딤즈 데이가 나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팔아줘야 되지 않나. 현장에서라도 팔아줘야 되지 않나. 한정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 저는 SBS 연기대상 VIP 티켓이 너무 갖고 싶어요. 저도요. 이번에 저는 100%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호도 신인상 받아야 돼. 진짜. 우리 아니 민호 아니지. 종혁 배우님. 그리고 유니폼에 사인 받고 싶습니다. 나도. 사실 진짜. 제가 임동규를 연기한 조한선 배우님 인스타에 댓글 엄청 많이 다는데 그때 제가 막 바이킹 유니폼도 샀다. 뭐 뭐였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다 샀다 하니까 그 조한선 배우님이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선물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약 정말 보내주실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유니폼에 돈 안 쓰셔도 되고 유니폼에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야, 만나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제가 소속사로 택배를 보낼 테니까 사인해주고 다시 보내주세요. 착불로. YK! YK! 제발! 민호 민호 영상 편집만 해주시죠.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아 정말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배우님 배우님 제가 스토브리그 보고 있다고 하게 돼서 지금 심장을 매일 공사 중이에요. 진짜 아 약간 쪽팔리다. 이제 이거 우리 최정유 배우님이 스토브리그 드라마가 이제 지상파 첫 데뷔인데 지금 맡으신 캐릭터 유민호 캐릭터처럼 점점 창창하시길 기도하고 있고 막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되게 홍보하는 느낌 낭낭 네네네 네. 대신 홍보해줘. YNK 보고 있어요? YNK 보고 있어요? 조한선 배우님 인스타 들어가서 댓글을 다는 게 내 하루의 시작? 좋겠다. 입니다. 제가 진짜 얼마나 그 분을 요즘 좋아하냐면 그 조한선 배우님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팔로워 수가 별로 없어요. 다들 구독 뭐야 이거 홍보잖아. 구독해주세요. 구독이 늘 너무 착하셔서 댓글을 다 달아주시거든요. 이제 막 평범한 댓글 있잖아.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하트만 눌러주거나 아니면 감사합니다 라고 달면 되는데 이런 똑같은 댓글 있어도 다 다르게 달아줘.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뭐가 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느낌? 이거 제가 좀 주접을 많이 떠는데 그것에도 다 하나하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달아주시고 얼더벅이죠? 이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과몰입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고요. 돈 쓰는 것도 예상 밖이었고 앞으로도 돈을 더 쓸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찍어서 그 배우님들 그 연기하신 배우님들이 자신이 진짜 인기가 많다 이런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인사하고 끝낼까요? 인사하죠. 재밌었습니다. 드림즈 내가 왔다!